선파 공주님은? 네? 제가 왜... 여기가 어디죠? 꿈인 줄 알았는데... 제가 또... 저기... 저기... 초기래 어떻게... 드디어 찾았구나. 목숨이 아깝다면 애송이 따윈 봐줘라. 천파, 이리 오시게. 몸이... 내게 왜 자꾸... 내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 저게! 죽어! 안돼! 쓸데없는... 소삼에! 소삼에, 제발, 제발 눈을 떠요! 젠장, 초계! 내 초계의 흔적을 보았네. 괜찮은가? 무슨 일? 아니, 이 처자는 은소규 아닌가? 홍약사님, 소삼에, 소삼에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미 숨이...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기대는 말게. 천파공주님이... 초계가 천파공주님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 천파공주님을 데리고 절벽 아래로 사라졌어. 안전한 길로 돌아갈 시간 따위 없어. 바로 쫓아가자. 아, 이 소린 뭐지? 마물의 포효가 이렇게나. 천파 공주님은 서둘러야 해. 천파 공주님은! 아까 천파 공주님을 잡아간 놈은 어디 있는 거지? 일단 저것들부터 치워야 해. 감히 천파 공주님께 손대리 한 번은 목숨으로 받겠다. 천파공주님,
천파공주님, 정신 차리세요. 접니다. 초계는 뭔가 일이 있던 듯한데 일단 피신해야겠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 참 상냥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천파, 다행이네. 오는 길에 초계와 마주쳤네. 이렇게 무사하니 정말 다행이야. 천파 공주님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소삼에 절 도와주다가 크게 다친 이가 있습니다. 은인이 있었군. 당연히 가봐야지. 이제 우리가 나설 테니 걱정 말게. 소자, 이를 어찌 정녀? 소협 아니십니까? 제 동생 소교는 소협의 말도 듣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소삼회가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네? 똑바로 말씀하십시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를 구하려다가 초계의 마수에 당했습니다. 초계... 당장! 당장 앞장서십시오! 어서요! 은소자, 오셨소. 아무래도 동생분은 마지막 말을 나누시지요. 소교, 이게 어찌 된 게야? 무슨 일이야? 빨리 말하거라. 눈을 떠. 당장 처리해서 일어나란 말이다. 언니. 미안. 언니, 소엽을 원망마. 소교, 소교, 소교. 은소자, 주위를 물려주십시오, 곡대인. 여기 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지요. 소삼해. 주의를 경계. 심상치 않게. 웬 놈들이냐? 이쪽이다. 으아!
전파 그 계집을 찾아. 나머지는 이 자리에서 다 죽여도 좋다. 내 이놈 조개! 사악한 힘에 기대 설치는 것은 여기까지다. 잘 됐다. 한 번에 다 끝장을 내주마. 바락해봤자 소용없다. 전파라는 계집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라! 네 앞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내 앞을 막아선 것을 후회하게 해주마! 너희의 상대는 내가 해주겠다. 덤벼! 이보시오, 괜찮으십니까? 생명들, 어둠의 힘이 여기 도관까지. 장문인들을 찾으시오. 도관이 온통 천파공주님, 천파공주님을 찾아야 해. 몸도 성치 않으실 텐데 괜찮으십니까? 끝까지 꺼버려서 멀쩡하니까 주변이나 도와! 안쪽까지 최대의 지켜야 해. 저게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대체 언제 준비한 거지? 고맙소이다. 초계의 차객들이 도관까지 들어오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아, 그분은 장문인들께서 지키고 있으니 괜찮을 것입니다. 객잔 쪽으로 가주십시오. 멈춰라! 힘없는 주민들을 위협할 생각 말고 덤벼라! 난 이제 도관에 든 쥐다! 하는 게 뭐냐? 이유가 뭐야? 높은 신분의 뜻을 우리가 어찌할겠노?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니 원망 마라! 마침 위험하던 차에 큰 도움이 되었어. 감사함.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소엽! 마구간지기 오씨 아저씨를 구해주세요!
끝도 없군. 어서 처리하고 마곡간으로 가야 해. 내 이놈 멈춰라! 네 상대는 내가 해주마!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손이 많이 간다니까. 그냥 갈까 하다가 내 도움이 꼭 필요해 보여서 도와준 거예요. 고맙죠? 그나저나 가온 이건 또 말도 없이 쓱 사라지고 나 혼자 우여기 아저씨 악먹이느라 어찌나 고생했는지. 덕분에 우대협이 사부님을 돕고 계시니 오세르 3회의 공이 큽니다. 이빨은 소리 하기는 지금부턴 알아서 해요. 난 바빠. 상황이 어찌 된 것인지 알아보려면 광장으로 가 사부님을 찾아봐야겠다. 사부님, 대사형! 위험하니 생명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되네. 주변 생명의 하수인들 처리를 돕게. 하루살이들아, 비켜라! 저놈! 지난번에 꼴이 우습게 됐지만 이번엔 진짜 내 실력을 보여주마! 이찬성의 성주 손덕이다! 관군들은 도인들을 도와 어둠의 무리를 말살하라! 관군들 보면 적들의 기세가 완전히 꺾였어. 기세도 우리 편으로 기울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내자. 이천성관 여기까지 일단 절시다. 참으로 비겁하고 치졸하구나. 맞는 말이다. 조개 수하들은 약해 빠졌어. 하지만 더 이상의 소모전은 의미 없지. 너희들의 하찮은 목숨은 다음에 걷어주마. 그만! 과욕을 부릴 때가 아니여. 주변이 보이지 않소? 손덕 성주의 말이 맞네. 그럼 장문인들과 복양자 사부님, 이런 신뢰했습니다. 고강한 무공 실력을 보니 사부님으로 모시고 싶단 마음에 말이 앞섰습니다. 괘념치 마시오. 손덕 성주의 인품과 재능을 보아하니 내 오히려 사부를 청하고 제자로 드리고 싶소. 어떠시오? 감사합니다. 충심을 다해 사부로 모시겠습니다. 부상병들의 치료를 돕기 위해 금청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보다 안 멀쩡한 사람이 많으니 금청력이 남아있겠나. 아, 자네가 좀 도와주게.
거인들도 별것 아니고 저들이 이 풀을 따고 있었지. 아, 빨리 없애버려. 약초를 타해 도관이 다 털려서 아픈 사람이 많다던데. 그럼 곤란할 텐데. 방청한 놈, 너라고 없애란 거지. 너희가 도인들을 해친 것이냐? 용서할 수 없다. 소류단 놈들, 당분간은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겠지? 방풍초를 찾아보자. 아직 멀쩡한 방풍초가 남아있어서 다행이야. 지금은 함부로 움직일 때가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 더 큰 기회가 될 거예요. 이 목소리는 손덕성주와 가온?